자, 이번 시간은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내용 중에서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건설해서 공급과 관련해서 법에서 이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토지 등의 이제 우선 공급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토지 등의 우선 공급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임차 등을 하고자 할 때,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또는 조성한 이제 택지 등과 관련해서 공급을 할때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돼 있고, 이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때, 공급받을 자 선정. 자, 선정하는 이제 방식이, 일반 선정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첫 번째는, 해당된 이제 토지 관련해서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공급받을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이때 이제 미리 가격 정해놓고 선정을 할 때,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받을 자, 자격을 제한해서, 자, 경쟁을 시켜가지고 선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 자, 그래서 일단 공급 방식이 일반적인 이제 공급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수의계약이라는 건 일단 공급받을 자를 특정, 이미 이제 정해놓고 계약책이라면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자, 그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지분 50% 초과해서 투자한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공급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방식이 시행이 됐는데, 이게 두번 이상, 당첨자가 없다. 즉, 2회 이상 추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 이런 경우도 수의계약 방식에서 각각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 방식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등이 있으면, 조성한 토지 중에서 3%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할 자한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소 단위 3% 이상이고, 그다음 2개 이상 공동주택 용지 공급 계획을 할 때는 이때는 조성된 토지 중에서 공급하는 면적이 최소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각각 이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 기준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게 되면 공급 받은 자는 해당되는 이제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4년 이하 범위에서 해당된 이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설 기간 2년으로 해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될 때 법률 규정을 기준해서 물어보면 4년 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 즉 구체적인 기간을 물어보면 2년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급하는 날로부터 4년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2년 이내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 건설하지 않을 경우, 자, 이때 이제 건설하지 않게 되면 공급됐던 주택을 한매, 다시 이제 사오는 한매와 관련해서 한매할 수 있도록 한매 특약을 체결하고, 그 밖에 이제 임대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각각 이제 뭐 해제, 임대를 해줄 때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계약을 뭐 해제 또는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매와 관련해서 이제 특약을 맺게 되면 한매 특약된 내용은 소유권 이전 해줄 때 한매 특약됐다는 내용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게 되는 등기는 부기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받은 자와 관련해서는 해당된 이제 사업을 건설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와 관련해서 공급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착수 통지가 자, 1년 6개월 될 때까지 즉 공급하는 날로부터 1년 6개월 될 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 자, 이때는 공급하는 사람은 공사 착수를 하라고 서면에 의해서 공급받은 자한테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뭐 절차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쭉 연결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관련 연결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임대주택 건설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간선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임대사업자를, 즉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익사업자로 지정신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건은 임대주택의 세대별 규모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임대주택 건설하는 규모가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 사업부지와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상 토지와 관련해서 그 토지의 80% 이상 80% 이상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와 관련해서 매입이 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시도이사에게 공익사업자로 지정해 줄 걸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검토해서 시도이사가 적합하면 공익사업자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공익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매입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와 관련해서는 공익사업법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지정 신청하기 위한 요건,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개법에 따른 각종 이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개법에 정하고 있는 금폐율 완화 그리고 용적률 완화 이런 부분 적용되는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뭐 금폐율의 이제 완화 또는
용적률과 관련해서 각각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4장,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구역을 이제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정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이제 지역의 공급 촉진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촉진 사업을 이제 실시하는 사업 시행자는 해당된 이제 공급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공급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제 수립되는 계획을 명칭이 지구 계획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 촉진하기 위한 촉진 지구가 먼저 지정이 되고, 촉진지구가 지정되면 그 다음 공급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제 계획이 지구 계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급 촉진지구의 지정,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자, 누가 지정하냐.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 도, 지사가 지정한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촉진 지구와 관련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주택의 규모 50호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이 되는 경우, 그 다음, 촉진 지구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제곱미터가 가장 최소 기준이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일 때는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각각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는 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범위에서 각각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면적 기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일 때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하고 인접한 그 밖의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는 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면적 기준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기대했는데, 촉진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에 걸치는 경우, 그래서 관할 구역이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 여기 이제 걸쳐서 지정 등을 하고자 한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가 나와 있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협의사항 중에서 이제 두 가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된 협의, 그리고 재 영향 평가와 관련된 협의는 이거는 별도로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 협의 대상 그 부분 두 가지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 특례가 나 있는데, 규모가 이제 좀 적으면 촉진 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게 되면
각종 뭐 촉진지구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좀 이따 볼 지구계획 승인, 그리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촉진지구로 지정했다가 촉진지구 해제하는 경우. 자, 지정했다가 촉진지구 지정 자체 해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해제 사유가 나 있고, 그 해제 사유 중에서는 첫 번째 해제 사유, 사업이 이제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지구계획과 관련해서 승인, 승인 신청이 없다. 이때는 촉진지구로 지정했던 걸 해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간, 2년,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직특혜, 개발 사업이 완료, 끝나게 되면 각각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나 있고,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민간, 공공지원, 민간 임직특혜,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촉진지구에서 면적 5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각각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 시행자 관련된 부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촉진지구 지정된 이후, 촉진지구 안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지구계획이 되고, 지구계획은 일단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는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계획에는 뭐 사업 시행 기간하고 재원 조달 계획, 즉 자금 조달 계획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하고 계략적인 설계 또는 뭐 인구, 주택, 뭐 그 밖에 이제 인구하고 주택의 수용 계획,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지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구 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서 뭐 지정권자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지역을 각각 해제를 해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는 경우, 이때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국토회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도 함께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촉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을 사업 시행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업 시행자가 해당되는 사업 지역의 면적, 자,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있고, 또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총수,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 민간 임직택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이제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요건, 자, 이거는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자체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있고,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건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대주택의 이제 공급업. 자, 여기서 이제 공급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급은 주로 임차, 임차 형식에서 임차를 하는 걸 임대주택의 공급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급과 관련해서 일단 임차인의 자격. 그리고 임차인 선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 일단 뭐 민간 임대주택이니까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이제 정합니다. 근데 임대주택 중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임차인 자격하고 선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제외한 그 밖의 임대주택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자격하고 선정 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하고 선정 방법 정하는 기준 대상 임대주택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과 임차인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 임차인 모집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 자, 신고하는 건, 이건 규모가,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 30호 이상의 임차인 모집과 관련해서, 최초 모집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모집을 하고자 하는 모집일을 기준해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규모, 임대주택 규모하고 그 다음 날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뭐 입주 제한서 나인데 자, 공공지원이니까 주택토시기금 등의 자금지원에 의해서 각각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하고 중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복해가지고 입주하는 것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제한을, 즉, 중복 입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뭐 국토교통 장관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임대 의무 기간 내에는 양도를 해서는 안이 된다. 그러니까 양도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뭐, 계속, 법에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해야 되고,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다. 즉, 임대 의무 기간 내에서는 양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 자, 예외란 건 임대 의무 기간 내라 하더라도 양도 등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대 의무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 자, 이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다른 임대사업자, 즉 양수받은 임대사업자는 종전, 즉 양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승계를 한다는 건 뭐 임대차 기간 이런 거 보장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 등이라 하더라도
다른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양도를 할 때는 양도와 관련해서는 시장군수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 의무 기간이 다 끝난 경우, 자, 임대 의무 기간이 다 경과됐다, 즉 만료된 이후, 만료된 이후에는 각각 해당되는 이제 임대주택 양도한 것, 자유롭게 이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임대 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 뭐 이와 같은 이제 사유에서 계속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부터 허가를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자, 이때는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등에게 각각 양도, 즉 분양 등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절차와 관련해서 나인데 절차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임대사업자 양도할 때는 절차 시장구청장한테 신고고, 그 다음에 부도 파산 등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 이때 절차는 신고가 아니고 시장구청장 허가입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과 관련해서 임대료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 관련해서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하고 그다음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일 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그와 같은 기준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 결정 임대사업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료와 관련해서 증액,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 동안에는 원래 이제 임대료의 5%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범위 5% 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증액이 있은 이후, 증액이 있은 이후에는 각각 1년 이내 다시 증액과 관련해서는 청구하는 게 거의 안 됩니다. 그 여기 이제 기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자,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제공하면서 월 차임료 즉 임대료 이걸 지급하면서 각각 임대하고 있고, 임대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자,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원래는 임대인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을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하지 못할 또는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 이런 걸 대비해서 임대인과 관련해서는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보증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임대인이 보증하는데 보증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납입을 하는 보증 수료와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담 비율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나 그 밖에 이제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되어 있는데, 일단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 가입 기간은 임대하는 개시일, 뭐 건설일 때는 사용 검사 받은 날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일, 그날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해서 각각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보증 수수료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보증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해서 각각 뭐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뭐 보증에 가입한 이후 분할해서 이제 납부를 할 때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뭐 재산증한 보증 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때는 보증계약이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증회사에 이제 통지하고 가입 절차 그런 부분 각각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 범위가 나인데, 가입 범위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증 수료 납부와 관련해서 나인데, 자, 보증 수료와 관련해서는 공동부담, 그래서 임대사업자하고 자 임차인이 자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자 임대사업자는 전체 보증수료 중에서 75% 부담하고 임차인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부담 비율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임차인이 납부해야 되는 보증수료와 관련해서는 임대료에 포함해서 징수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에 포함해서 징수하고, 뭐,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수료, 관리비에 포함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에 포함해서 징수합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관련된 부분, 뭐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